여기는 올빼미 올빼미 드라나 섹터에서 상황 발생 등지 지원 바람 등지 지원 바람.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찾아라. 자, 현재 시각 1997년 5월 25일 오전 05시 30분. 지금부터 자유대 안으로 귀순자 이동 시작하겠습니다. 안 돼! 지큐에서 병사가 실종되었다는데 야생 동물에게 공격당한 것 같다고 한다. 혹시 DMZ의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생긴 건 아닌지 조사해보도록. 갑자기 무슨 타중대 작전을. 내 갔다 오면 용병장은 특박, 레오는 특식. 다른 아들도 내 좀 챙겨줄게. 특박. 수색대와 함께 작전 수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잘... 작전 끝나고 저랑 얘기 좀 하십시오. 배신자랑은 할 말 없다. 할 때마다 한시 방향, 거동수상자 움직임 붙여. 팀장님, 레오가 실종자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경제, 움직임을 쏜다. 방금 그거 뭐야? 모르겠어. 아까 그 목에 교상 보셨습니까? 나는 일주로 이동해서 팀장님께 직접 상황 보고하겠다. 뭐야 저거? 2시 방향. 저거 들게 맞아? 너무 많습니다. 레오야, 왜 그래? 또 뭐가 있어? 손중해. 저 가운데 들게 보이나? 공수병 복인 지문입니다. 물리거나 접촉 시 그대로 노출됩니다. 총기 사용 상황입니다. 손중해. 둘 신호에 맞춰서 섬광탄 투척한다. 하나, 둘, 주착! 팀장님, 지휘관이 들어왔습니다. 합격! 레오! 레오! 잠깐만. 레오, 일어나봐. 형 왔어. 레오, 일어나봐. 레오! 팀장님. 팀장님. 레오가 숨을 안 쉬면서.
레오가 성물. 아니, 아무나 대답 좀. 이게 레오. 팀장님. 에이, 숨을. 레오. 도라나 섹터 지역은 1997년에 월북 나도 사건이... 알아. 북한 애들 짓이야? 알아보고 있습니다. 빨리 알아봐. 네. 두라나 섹터에서 상황 발생, 상황 발생, 등지 지원 바람, 등지 지원 바람. 주민 우선 철수했다가 지원 병력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선 국회의원이자 DMZ의 영웅, 이 시대의 희망, 이혁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의원님, 이거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이게 누가 보면 짜고 친 줄 알아요. 자, 요즘 정치판을 보면 한심하시죠? 코날 치고 받고 싸우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해도 잘 살까 말까 하는 시대. 안 그렇습니까? 저 이혁, 그런 한심한 싸움 끝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 저 이혁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혁 의원님, 민중소리 김유호 기자입니다. 97년도 DMZ 사고와 월북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권 도전하시기 전에 해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김유호 기자님이라고 하셨죠? 예. 기자님, 요즘에 가짜뉴스가 너무 판을 쳐요. 기자님 혹시 그런 분 아니시죠?
사건 진실 규명 해야죠.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 사건의 증거입니다. 저는 그날 다리 한쪽을 잃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제 전우들을 잃었습니다. 제 가족 같은 전우들을 잃었습니다. 진실? 그것이 진실입니다. 혁아, 너는 그냥 본부에 있지. 왜 험한 전방까지 와서 사소대적이냐. 귀순 확실해 무장무비 아니야? 그 죽은 전우들은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뉴스로 죽은 제 전우들을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누구야? 한대식 사령관. 오랜만이야. 아, 어쩐 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둘 하나 섹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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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사인은 부검까지 해봐야겠지만 현재로는 교상에 의한 출혈 쇼크사야. 공수병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공수병? 작전 중 사살된 들깨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공수병 징후가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들깨의 사진입니다. 여기 수포 보십시오. 오상병도 같은 징후가 있습니다. 공수병이라면 최소 3주는 지나야 알 수 있어. 사인이 된 교상은 최근에 생긴 거고. 혹시 이런 것도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웬만한 완력이 아닌 이상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보통의 힘이 아닌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수포랑 혈액 샘플을 봐도 신종 공수병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뭐 아직 보고는 안 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뭐
단정 지을 순 없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연구해볼게요. 네. 그 인근 마을과 주변 지피들 방역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 올리면 조치 취하시겠죠 뭐. 그 오상병의 가해자도 공수병 감염자이니 만약을 생각해서 빨리 잡아야 확산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아, 저 조사를 좀 받으러 가야 해서. 네? 간단한 겁니다. 그 특이점이 있으면은 연락 주십시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동물도 말이야.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거든?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야 하는 걸 몸짓으로 보여주고 차차하니 다가가면 경계심을 풀게 돼 있어. 벽준아, 너도 공견병 하게 되면 기억해라. 단결! 단결! 저 레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견 말입니다. 장례 같은 거 치러줍니까? 너 지금 한가하게 죽은 궁견 걱정할 처지가 아니야. 까딱 잘못하면 군 교도소로 직행할 수 있어. 예? 아니 제가 왜 말입니까? 앉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1년 8개월 꽉꽉 채워서 군대에서 뺑이 친 죄밖에 없습니다. 특박을 보내줘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교도소를 갑니까? 아, 이 자식 봐라. 저 다음 주에 말차 예정돼 있습니다. 빨리 자대로 보내주십시오. 말차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네가 왜 군사 재판 받아야 되는지 제대로만 읊어줘. 예. 하나도 빼먹지 말고 조목조목 알려주십시오. 잘 외워도 판사 앞에서 버벅대지 말고. 수색팀장이 위치사소 명령했다며. 그리고 군견을 왜 방치한 거야? 작전 중 군수물자 관리 부주의에 따른 중요 보급품 손실. 전신 상황이면 너 바로 사형이야.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군수물자 관리 부주의에 뭐 중요 보급품? 아, 나 씨바 살아있던 애한테. 뭐? 씨바? 예, 씨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까불어? 아니 그럼 계획에도 없는 타중대 작전 투입돼서 목숨 바쳐 수색 뛰다가 소중한 전우 잃고 부대 복귀한 말년한테 휴가 대신 깜방 가라고 하면 대위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 씨바지. 저 이거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요즘에도 툭하면 인터넷에 올린대.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냐? 저 아버지 없습니다. 어머님은 계십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됐다 임마. 여기다 서명하고 밖에서 대기해. 아니 제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을 들먹이고. 말년이라고 막 나가네.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럼 계속 생각해라. 정말 잘못한 게 없는지. 나도 바쁘다. 아니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예?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급부대 행사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행사 좀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나타나셨다. 진급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뭘 믿고 이러십니까? 지금 수령 진급이 문제가 아니라 군복 벗게 생긴 거 아닙니까? 믿을 게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야? 마셔라. 특별히 부탁한 거다. 아이, 말려는 아 아니면 안 마시는데. 그럼 말하라. 소리 지르는 거 밖에서도 다 들리던데. 깜빵 갈 것 같아서 하는 거냐? 어지간하면 시에실 웃어넘기는 거니. 아이, 저 그 레어 보고 보급품이래잖아. 근데 나 진짜 교도소 가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나 교도소 가면 희라 씨 충격받고 쓰러질 텐데. 어머니는 안녕하시지? 잘 계셔. 야, 어머니가 한 번씩 너 잘 있냐고 물어보시던데? 잘 있다고 전해드려. 너 혹시 내가 수색대 있는 거 알고 온 거야? 지금 그 얘기 할 때야? 아니 그러니까 우연이냐고. 우연이야. 알면 피했어. 와, 내가 수색대 있는 거 그걸 몰랐다고? 그래, 뭐 하긴 면회 한 번 온 적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네가 그때 오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그렇다고 진짜 한 번도 안 오냐? 어? 너 그때부터 배신 때렸지. 아, 간다. 야, 너는 왜 항상 말을 끝까지 안 하고 피하기만 하는 그 버릇, 어? 내가 말을 안 했어? 네가 안 들었지? 그래, 알았어. 들어볼게. 지금 얘기해봐. 뒷북 치지 마. 아니, 나도 궁금해서 그래. 내가 왜 차였는지. 그만하자. 또 반복하기 싫다. 아니, 아, 얘기 듣는다니까, 지금? 네, 문 시장님. 그 처음 맡기셨던 혈액, 그러니까 오상병 가해자 혈액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네. 변이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저도요. 라비아스 바이러스가 이런 변이도 일으킬 수 있었던가? 권일병이나 오상병 들깨 혈액에서는요?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데 제가 지켜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기하고 이틀 후에 고등군사 법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 혹시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다른 지시사항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저 아저씨 죄명이 뭡니까? 고등군사법원이면은 흉악범인데 저는 방 좀 옮겨주십시오. 그냥 대기합니다. 예? 아, 문... 아저씨, 저 오늘 기분 더러우니까 시비 걸지 마십시오.
아 진짜 오늘 나한테 다들 왜 이래? 왜 조용히 있다 가라? 피차 기분 나쁜 상황인가 본데. 어? 예, 그럽시다. 저도 뭐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니까. 어, 어서 와, 어서 와, 장. 야, 이게 얼마만이야, 어? 드러나 섹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 뭐가 그렇게 급해?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국밥에 소주 한잔 하자, 어? 야, 이 집은 이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어. 기억나? 우리 사단 근무할 때. 지금 국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앉아, 좀 앉아. 같이 먹자. 와이프랑 애들은 잘 있고? 아, 예. 괜찮습니다. 아들이 몇 살이었지? 우리 애보다 한참 어렸지? 아들 없습니다. 딸만 둘입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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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딸, 딸. 어. 딸이 좋아, 어? 야, 이거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긴 했나 보네, 어? 그래.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드라나 섹터입니다. 이거 뭐 대강 듣긴 했는데. 하필 거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거기가 뭐? 왜? 물뱀이! 물뱀이! 김명장! 김명장! 제발 김명장! 물뱀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너? 나? 그리고 살아남은 애네 전부 다 중징계야. 부모 뽑고 불명의 전역까지 우리 인생 다 끝이라고! DMZ 작전 상황에서 수색대 교전 수칙에 따르면 한중이 말 맞잖아. 사사! 한중이! 한중이! 한중이 살자! 한잔하고 마음 좀 추스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사건 잘 해결하는 거 아니야? 이 소심한 성격 여전하네. 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좀 대범해져야지. 그 겨우 두라나 섹터 때문에 이 난리야. 대식아. 아직도 정신과 다니냐? 약 끊은 지 한참 됐습니다. 필요하면 먹어. 가만. 이 두라나 섹터 쪽이면 VIP 행사가 열리는 곳이네. 나도 관여를 해야겠네. 계속 보고해줘. 한 장군. 근데 아까 그 목에 교상 보셨습니까? 오상병의 교상은 들깨의 것이 분명해.
오상병 들깨 둘 다 비슷한 수포가 있다면 사람에게 전염되는 변종 세균인가? 그때 그 사람도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단결 중위 손예림. 네, 대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우, 진짜. 이상한 또라이 때문에 죽을 뻔했네. 저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어? 아니. 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우, 잠깐. 아, 왜? 아니, 왜? 아, 뭐 설명을 했어. 나 여기 왜 온 거야? 축하한다. 교도소는 안 갈 것 같다. 사령관님께 직접 보고 드려야 돼. 사령관님? 국방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차분하게 잘 말씀드리면 된다. 야, 뭐 누구? 야. 히라 씨가 알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겠네. 차렷! 경례! 단! 결! 한결. 화생방 방위사령부 특임대 손이름 중위. 사령관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근호를 봤다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군경 조끼에 달려있던 액션캠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329 GP 외곽 경계 감시 카메라에 잡힌 영상입니다. 뭐야 저게? 이때까지는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DMZ의 두라나 섹터 인근에서 성병 불상자가 돌아다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견 조끼에 달려있던 액션캠을 확인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포착하고 달려가던 군견은 앞에 성병 불상자를 만나 공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견을 지뢰지대로 집어던져 폭사시켰습니다. DMZ 행사는 미뤄야겠네요. 저 사람 잡기 전까지. 대체 어떤 새끼지? 그 사람 그때 잡았으면 레오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보통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았어. 영상으로도 그렇고 그때 그 느낌도 그랬고. 아, 네 탓 아니다. 데려다 줄게. 타. 까지 안 가게 조용히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어. 특임대 구성해서 일주일 안에 해결해.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한장군. 괜히 겁먹지 말고 씩씩하게. 자네도 이 나라의 영웅이잖아. 대식아, 아직도 정신과 다니냐? 최대령, 내 방으로 좀 오지. 비밀 작전 수행할 뭐 똘똘한 놈 하나 있나? 하나 있긴 한데 지금 군사 경찰에 가 있습니다. 어떤 놈인데? 송민규 대위라고 있습니다. 송민규 대위. 너 군사경찰 끌려갔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이대로 영영 이별인 줄 알았어. 야, 잘못한 게 없는데 걱정을 뭐하러 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이거 먹어, 어묵탕이야. 응? 이게 뱃속이 든든해야 또 마음도 든든해지고 그러는 거야. 용배, 제가 그 새끼 어떤 새끼인지 꼭 잡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 됐어. 나 그냥 조용히 더 제대할 거야. 이거 먹어. 이게 제일 맛있어. 먹기 힘내. 목 나가. 너밖에 없다. 야, 근데 진짜 맛있다. 너 좀 먹어. 알았어, 알았어. 먹어, 먹어, 너 줘. 잠시 따라오시죠. 형결. 사령관님이시다. 내가 어렵게 말씀드린 거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잘해. 감사합니다, 정부장님. 단결! 됐어. 앞에 앉아. 군복 벗겨냈다며. 살려주십시오. 능력 있다는 얘긴 들었어. 감사합니다. 특임대가 구성될 거야. 작전 빨리 끝내야 돼. 무조건 성공시키겠습니다. 성공시켜야지. 그래야 소령도 달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내가 시키는 일 뭐든지 할 수 있지. 예, 사령관님.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과거 그들의 희생이 있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6.25 이후 수많은 호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자 25년 전 이곳에 지어진... 아따, 잠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싸게 설명 좀 해주시오. 봐요. 우리 작은 행님이 아줌씨 보고 아줌씨라고 해서 이 기분이 좀 언짢은 모양이지. 자, 여러분. 부모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뭐니 국가안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뭐 그러시나 말입니까? 나가 그 깊은 속도세를 어쩌게 알고냐. 그 싸게 듣고 가면 되지. 안 그냐. 예. 아,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와봐야겠죠? 예. 아주 좋은 형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밖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시죠. 자, 이쪽으로 오시거든요. 네, 저쪽으로 보이는 저곳이 DMZ, 비무장지대이고요. 근데 그 건너편은 북한 땅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GOP 철책을 넘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죠. 아, 좋은 사람 있었는데 자꾸 건드리네. 아니, 나쁜 사람 아니에요. 급히 앉아. 계실게요. 야. 야, 왜 또 참말로 이 아줌씨 연병하는 거 보소? 어이, 하라는 히스르네 안 있었고 어떻게 겁대가리만 막 이렇게 막 벌어버렸을까? 아. 야, 피곤하니까 조용히 보고 가라, 응? 아줌씨! 어? 아직도 안 가셨네? 나가 받은 것이 있는디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근데 여기는 CCTV가 없는데 괜찮으실까 모르겠네? CCTV는 뭔 게 잡소리여. 에이! 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따라와. 어? 따라와. 따라오라고. 아! 아줌씨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알면 다쳐. 조심해서 들어가. 네. 퇴근하십니까? 수고. 어디 가? 예, 누님. 아, 와이프가 달달한 게 먹고 싶다고 해서 시장 가는 길이에요. 좋을 때다. 신혼 때는 다 그러지. 아, 저 그럼 늦으면 혼나서 먼저 가볼게요. 아, 그래. 들어가세요. 어, 잘 다녀와. 네. 어휴, 무겁겠다. 박수영아, 제발 좀 서주라! 아, 엄마한테 다 됐단 말이야. 야! 야, 너! 여보, 내가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했는데. 너, 또 아빠 말 안 들었어? 가자. 안 맞으면 계속 가렵잖아. 너도 가려운 거 싫잖아. 육아가 더 싫어. 금방 끝나. 여보, 우리 수영이 달리기 시킬까? 진짜 발라. 그럴까? 어, 갖고 싶어. 자, 가는 거야. 준비, 고! 어우, 좋겠다, 씨. 에이, 무슨. 아니, 3주면 집에 가는데 작전을 나갑니까? 아이. 레오도 없고 전 못 나갑니다. 저 그냥 아프다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저 진짜 거기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이병 귀신의 저주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예. 그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어. 너 그럼 안 잡을 거야? 저 그냥 3주 후에 집에 갈 겁니다. 못 갑니다. 새 공견도 올 거다. 아니 이제 와서 언제 친해지고 언제 작전까지 나갑니까? 아 다른 궁견병 보내십시오. 예? 뭐야? 아 저 진짜 못 갑니다. 아 차라리 저 깜방 보내십시오. 야, 용병장하고 맥하고 그 손발도 맞춰봤잖아. 아니 응? 은퇴한 애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아, 저 진짜 못 나갑니다. 안다. 그 네 마음 다 아는데.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어. DMZ 행사는 미뤄야겠네요. 저 사람 잡기 전까지. 아니 왜 하필 저를 말입니까? 예? 아, 누구 명령입니까? 사령관님 명령이다. 아, 높은 사람이면 답니까? 아. 저기 있잖아. 미안하다. 네 동생 못 지켜줘서. 우리가 그 자식 잡는 거야, 알았지? 나 봐봐. 할 수 있지? 단결! 제 14단 수색대 병장 용동진입니다. 저는 궁견 핸들러이고 이쪽은 K3527 궁견 맥입니다. 특공대 이지역대 이준성 중이다. 잘 부탁한다. 병장! 용동진. 잘 부탁드립니다. 특공 4지역대 저격수 박기영 중사.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다 안 모인 모양인데 같이 기다리면 되겠다. 예. 얘 이름이 뭐라 그랬지? 맥입니다. 맥. 아 맞다 맥. 몇 살이야? 지금 7살입니다. 오 은퇴할 때 됐구나.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 작전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스쿼시야 암컷이야? 이래봬도 암컷입니다. 멋있게 생겼다. 내가 한번 이렇게 만져봐도 되나?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원래 핸들러 외에는... 그럼 안 만질게. 예? 중사님 만지셔도 됩니다. 몇 키야? 아니 손 이렇게 하시고. 단결. 특공대 이지역대 이준성 중입니다.
왜 조용히 있다 가라? 피차 기분 나쁜 상황인가 본데. 반갑다, 홍견병. 상급자가 부르는데 관등성명 안 나오나? 병장 용동진. 특임대 북극성을 맡게 된 송민규 대위다. 얼굴이네요? 지뢰 제거? 네, 그렇습니다. GP에서 사고 났다더니 그래서 들어왔나 보네. 멧돼지도 신경전 없고. 여기서 살다 보면 뭐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수고해요. 오상병의 세포만 다르게 변하고 있어. 왜일까? 아이, 말년은 아 아니면 안 마시는데. 그럼 말하라. 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사적인 전화는 그만다. 예. 중이 괜찮나? 저 이 아이 좀 아무도 모르게 여보세요? 한대식 중입니다. 그 아기 데려가려고 합니다만. 아이는 죽었다. 이미 영양실조 상태였어. 확실합니까? 그래, 확실해. 차라리 잘 됐습니다. 처리하기도 애매했는데. 그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백대인님. 그래, 알겠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천일은 중이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중이, 반시간부로 팀 내 바로 합류한다. 두라나 섹터에서 모든 발견되면 무조건 나한테 가져와. 이번 작전은 신원불명의 거수자 1명을 사살하는 게 목표야. 전방에 탄을 발견. 용병장, 용병장! 지금 트렌드 지치나. 어떻게 된 거야? 몰타에 뭔가 잡혔습니다. 잠깐만! 쏘라! 동시 보안, 영동진 병장님이 실종 말입니까?